약간의 면역 뒤를 더 접어야 돼 이제. 더. 더. 저기 저 딱 저 정도. 하나 둘 셋 짱아. 안녕하세요, 코코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터고요. 오늘은 네, 저 스매시 중에 스매시 점프 스매시를 배우고 싶습니다. 배드민턴의 꽃. 네. 남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멋있는 네. 서전트. 그냥은 때리는데 점프하는 거는 네. 못 때려서 그걸 한번 배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가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유. 우선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가?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림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저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거 소리만 내보. 다시 자, 더 하고 다시 미. 선수들처럼 붕 올라가는 스매시를 서전트 스매시라고 표현을 할 건데 지금 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점프 스매시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점프만 뛰었어. 다른 느낌 다 똑같고. 저기 또 자세 다 세 명 있죠? 그쵸, 다 멋있는 자세들이죠? 네, 저기에 저도 있습니다. 보면 다 공통점이 발이 뒤로 젖혀지죠? 스윙 동작 당길 때 올라가는 중에 최종 단계가 이제 접혀지고 그 다음에 풀어지면서 몸이 회전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허리 힘을 조금 더 이용해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접어서 스매싱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펄짝 점프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자세요. 저희가 이 회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펄짝 되면은 이렇게 점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프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점프를 했다가 이렇게 몸이 다시 회전해서 아프다 하고 따당 왼발 오른발 대부분 이렇게 두 발로 뛰잖아요. 동시에 착지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물론 동시에 착지를 하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점프를 뛰었다가 회전을 하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음 동작이 굉장히 빨라. 자, 만약에 동시에 발을 착지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 연결이 어떨지 굉장히 둔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스텝은 다 따당으로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보세요. 자, 따당 준비 따당 이런 식으로 뒤에 잡고 올라가서 앞으로 넣을 거예요. 처음부터 앞으로 점프가 아니라 그렇지. 다시. 근데 이게 지금 발을 뒤로 안 접어버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어색하죠? 약간의 면역 뒤를 더 접어야 돼 이제. 더. 더. 저기 저 딱 저 정도. 저 모습처럼. 이거 다 거의 무릎이 거의 90도는 다 나와요. 대부분 나오죠? 세 명? 네. 일반인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치가 똑같지 않은 거지 흉내는 다 낼 수 있는 거지 모습은. 오, 그렇죠. 멋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더 잡으세요 무릎을. 반동 써야죠. 이 무릎 반동 없이 그냥 점프 뛰려면은 순간적인 힘이 근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거의 쉽지 않으니까 약간의 이걸 좀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반동을. 그리고 타점이 다 더 앞에 있어야 돼. 다 지금 가까우니까 위로 뜨고 아래로 떨어지잖아. 마지막에 나올 정도의 거리를 둬야죠. 타이밍이 떨어지는 타이밍이면 안 돼요. 올라가서 빵 치고 내려와야 돼. 언제 뛰어야 돼? 그 공이 있는 상태? 네. 이거를 사실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뛰세요. 지금 우리한테는 거의 늦는 게 많잖아. 네. 그래서 좀 빨라도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 왜냐면 올라가서 스윙해야 될 시간도 있으니까. 네. 이때다 싶으면 거의 늦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계속 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 다시. 네. 오, 근데
점프 잘 뛰시네. 그거를 이어주는 게 지금 부자연스러워서 그래. 근데 되게 금방 나오는데? 다시. 하나, 둘, 빠. 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걸 칠지 모르게끔 느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뭘 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 느낌이. 어떤 걸 치던, 뭔가 긴장을 해야 되게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점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모습이 나와야 상대방도 더 예측하기 어렵고 조금 긴장도 더 하고 타점도 더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스텝도 자연스럽고 이거를 익혀줘야 되는 거지. 그냥 점프가 아니라. 빠! 다시. 자, 뒤로 갔다가 딱! 계속 늦어요. 마지막에 뭐가 생기냐면 이거 할 때 늦어. 그거를 전체적으로 빨리 잡아줘야죠. 지금은 이거야. 다 맞춰놓고 이렇게 돼요. 얘를 미리 잡아놔야죠. 그래 올라가죠. 이것도 늦어요. 자, 더 빨리 잡아놓고 미리 잡아놔. 아, 그 타임 박자에 눌러 올라갑니다. 자, 하나, 둘, 조금 늦어요. 하나, 지금! 다시 더. 올라가서. 점프, 떠서 재당기죠. 왼발 움직일 때 이미 라켓도 반응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점프 뛰고, 하고, 그 다음 스윙 들어가서 펴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느낌. 붕 올라가서 스윙 이미 끝내놓고, 발이 따당해요. 그치. 근데 발이 약간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으로 바꾸면서 갑자기 이렇게 차버린단 말.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자전거 페달 밟을 때처럼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내려줘야 되는데 억지로 힘을 줘서 튕겨버리니까. 연결동작이 어렵네. 그쵸, 어렵죠. 지금 그게 안 되네. 스윙이 잘 나오면 다리가 안 잡히고요. 다리를 만들어내서 타이밍을 맞추니까 스윙이 자꾸 늦어. 그걸 합쳐야 돼. 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스윙이 늦었죠? 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지. 그치. 근데 스윙을 빨리 하니까 무릎이 펴져버리네. 그치. 스윙 좀 늦었지만 괜찮아요. 근데 모습은 나와. 아까 이런 모습 아예 없었잖아. 자, 지금 가야지. 지금부터 가야지. 그치, 지금부터 가야지. 준비. 쭉 가자. 자, 준비. 더. 쭉 가. 자, 준비. 간다. 공 여기 저보다 만약에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위치 잡는 거고요. 여기로 가면 빨리 가서 여기를 잡는 거예요. 똑같은 자세를 여유 있게 위치를 여기다. 여기다 맞추고. 자, 공이 뒤에다. 그럼 빨리 뒤에 가서 치고. 공이 앞에다. 빨리 여기 와서 빵 이렇게 들어가야지. 위치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움직이는 것도 리듬. 자, 이렇게 갈 정도의 여유는 없잖아. 더 빨리 움직여줘야 돼. 그치, 그치.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올라온 속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완전 여유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이 자세가 나오면서 각만 좀 나와주면 돼요. 여기서 수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미 상대방을 아래에서 수비하게 만들어야 돼. 잡고 쭉 올라가! 늦어. 자, 지금 빨리 잡아! 다시 준비! 다시.